속고소요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. 돌리는 데는 청년보다 훨씬 더 걸려. 아, 어떡하니. 시원찮은데? 진짜 볼펜 냄새가 대박이에요.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. 이게 뭐요? 여기까지는 맛보기야. 정말 낙서하고 공부 잘 안 되면 그러지 않아요? 녹진 촉진 녹진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손입니다. 오늘은요. 바로바로. 요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, 이게 제가 쓰던 거예요. 아트박스에서 샀는데 지금 보면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거든요. 색깔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이거 다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네요. 모르겠네요. 종이는 오일 파스텔 그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건데 종이가 매끄러워 가지고 드로잉 할 때도 좋을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저도 이거를 처음 그려보는 거여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하면 또 안 올리면 되니까 저는 일단 그냥 막 해보는 거죠 뭐. 보통 저는 예전에 입시를 해가지고 그 석고소묘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또 그 특유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석고소묘를 하면은 되게 또 이렇게 날카롭게 직선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쳐가지고 여기 막 그 막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. 입시 위주로 이제 하면은 그림을 그래도 웬만큼 그릴 수 있는 그거를 배우는 것도 진짜 사실이긴 한데 부작용도 있거든요. 어쨌든 입시 미술이라는 게 뭔가 배우는데 한 3년? 4년? 뭐 사람마다 그거는 다 이제 다르지만 특유의 그 막 효율만이 최우선인 그 화법을 화법? 화풍? 뭐라고 해야 돼? 버리는 데는 3년보다 훨씬 더 걸려. 진짜.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야말로 효율이 극대화된 거지. 시간 안에 다 보여줘야 되니까. 또 가르치는 것까지 오래 했으니까 그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뭔가 제 작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거겠죠? 정말 벗어나기가 힘들다. 입시미술 한번 배우면은.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저도 뭐 가르치고 했는데 뭐. 뭔가 막 툿이 틀리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. 터치 하나하나로 느낌을 바로바로 내는 그런 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배우니까 그게 또 약간의 부작용은 있긴 있더라고. 나중에 자기 거 이제 뭐 회화과를 가서 뭔가를 자기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조금 처음에 힘들 수 있죠. 아니 또 이렇게 또 해보니까 재밌네. 덩글덩글. 일단은 약간 손을 조금 풀고 이렇게 그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대략 요런 느낌스. 골드손. 이번에는 칼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연못이거든요. 볼펜으로 이런 걸 그리는 게 지금 맞나 싶긴 한데 한번 해보는 거죠 뭐. 보라색도 있네.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죠. 저도요. 이렇게 내려오는 풀이 있고요. 아 어떡하니. 시원찮은데? 큰일이 났네. 나 녹색 많이 써야 되는데. 은근하게 빨간색을 이렇게. 녹색을 진짜 많이 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고 이렇게 연꽃이 있거든요. 이렇게 일단은 위치만 이렇게 조금 잡아놓고 조금 더 커져.
문준이 여기 좀 안 나와요. 어, 이거 똑같은 거 가서 살 수도 없고. 너 뭔데? 큰일 났네? 아, 진짜 볼펜 냄새가 대박이에요. 이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. 이거는 그림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눈을 약간 흐리게 뜨고 보셔야지 이 색들이 어지러운 색들이 약간씩 이렇게 걔네가 이렇게 막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흐리게 보면은 뭔가 이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색들이 어렵네 표현이. 저는 괜찮은데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뭐요?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거는 또 아니죠. 이해도 되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약간 연못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모네 그림이 떠오르네요. 은근하게 계속 눈을 약간 살짝 반쯤 이렇게 지그시 가보면 살짝 그 눈에 포커스가 살짝 나가잖아요. 그죠?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? 어. 저는 솔직히 괜찮거든요? 근데, 뭐랄까. 약간 난해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다른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도 맛보기야. 아니면 이거를 편집해서 아예 자를 수도 있고, 이게 슬슬. 조금 안 나와가지고 특히 초록색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요거를 샀습니다. 요거는 색깔이 4개예요. 약간 지금 스케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. 일단 대충 그래도 인물을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아. 약간 풍경이 좀 더 난해한 것 같아. 이거 너무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을 또 그리면 또 유튜브랑 또 안 맞거든요.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그냥 좀 대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. 눈이 약간 파란색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묘랑 똑같은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색깔을 몇 가지 써가지고 이거를 섞어가지고 저게 하는 거지. 검정색으로 또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하니까 또 뭔가 이 볼펜의 매력이 또 잘 안 살지 않아요? 아까 그 풍경은 좀 난해하긴 해도 난해함 속에 뭔가 그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.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부하거나 이럴 때 한 귀퉁이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막 낙서하고 공부 잘 안 되면 그러지 않아요? 그럴 때 이렇게 썼지 굳이 이걸로 막 뭔가 본격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이러지는 않았어가지고 똥글똥글 굴려줘야지. 근데 이런 데서 또 뭔가 직선을 막 또 써버리면 또 약간 뭔가 입시적인 또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저도 모르게. 저 개인적으로는 입시 그림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쓰면 좀 그래. 그냥 제 생각이에요. 제 그림에. 그런 게 뭔가 보이는 게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. 이거 기묘한 이야기 시즌4가 최근에 나왔단 말이에요. 엄청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거를. 아, 다 보고 나니까 아쉬워. 다음 또 언제 하나 싶어가지고. 어른이 되면은 조금 그런 게 좀 줄잖아요. 새로운 것이 많이 없고 너무 약간 어른 같은 말인가? 그냥 그런 게 좀 슬프더라고. 점점 내가 기대하고 막 기다리고 이러는 게 어릴 때는 되게 많았는데 뭔가 그런 게 점차 줄어들 때? 근데 초록색도 있어요. 초록색도 써야지.
끈기가 살짝 보이거든요. 뭐라고 표현은 안 되는데. 이게 제 오랜 버릇인데 조금 입을 작게 그려요. 오. 그래가지고 좀 입술이 작아진 것 같아요. 늘렸는데 약간 인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. 이런 거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? 느낌적인 느낌을 이렇게 가져야 돼. 사실 이거 전에 그거 약간 풍경 같은 거 그린 다음에 약간 이건 좀 이해받기 힘들겠는데? 그래가지고 아, 좀 망했다. 어떻게 해야 되냐. 이게 그렇거든요. 할 때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조금 약간 난해하고 이러면은 편집하다가 어? 아...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럴 때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또 못 쓰는 영상도 꽤 있어요. 너 어떡하겠어? 어, 느낌 있죠? 느낌 있죠? 그렇게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느낌이 중요합니다. 느낌. 느낌 좋긴 느낌 쓰. 살짝 미간에 어떤 그런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있거든요. 그 느낌을 좀 더 내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.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런 요 정도?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꾸 막 더 하고 싶네. 어, 되게 재밌었고요. 그냥 소묘랑 똑같은데 그냥 괜히 이렇게 느낌만 더 내준 거죠. 어쨌든 재밌었어요. 뭐 다 재밌었대. 그죠?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조금 약간 난해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되게 괜찮거든요. 볼펜으로다가 그림을 그려봤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골드선. 골드선.